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57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모든 이들의 꿈이지만 쉽지 않은 행복으로 가는 길.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으며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그린 소설 완전한 행복입니다. 책은 제주에서 발생한 전남편 살해 사건, 일명 고유정 사건을 모티브로 완전한 행복에 이르고자 불행의 요소를 제거해왔지만 결국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 한 여자, 유나의 일생을 통해 결국 완전한 행복이란 가능하지 않으며 삶에서 마주하는 불행과 불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책을 읽으며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어떨까요? 혹시 SNS 속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나만 불행한 것 같다고 느끼진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책은 이런 분들을 위한 책,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지만 학생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트라우마와 함께 ADHD와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저자.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상담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당연해 보이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 조금 낯설지만 효과적인 방법 등 삶을 바꾸는 40개의 방법을 책에 담아냈는데요.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정작 나를 잊었던 지난날은 이제 잊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행복이 어디에서 왔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책, 행복의 기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자 모든 사람이 바라는 최종적인 삶, 행복. 하지만 오랫동안 행복을 연구해온 저자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행복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단언하며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라는 결론과 함께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자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정작 삶의 행복한 순간들을 무심코 지나쳐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인데요. 모두가 돌봄을 말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봄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돌봄 현장을 목격하며 돌봄의 가능성을 사유해온 저자들이 나눈 다섯 번의 대화를 담은 책은 돌봄 위기 사회를 돌봄 사회로 만들어가는 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우리 모두 마음이 있어인데요. 동물에게도 마음이 있다면 동물도 인간처럼 미쳐버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책은 과학 사학자인 저자가 미친 동물들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하며 발견한 것들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성장의 시대 이후 다가온 축소의 세계를 다룬 책, 축소되는 세계인데요. 책은 고대 로마부터 21세기 대한민국까지 줄어드는 인구가 삶에 미친 영향과 함께 인구 감소에서 시작된 전 세계 각국의 축소 현황을 리얼하게 담아냈습니다. 오늘 모읽지, 오늘은 행복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행복을 쫓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여러분만의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어쩌면 책을 읽는 이 순간도 행복이 머무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이지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